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는 1988년 재활과학대학의 시작과 함께 국내 최초 단일학과로서 출발하였습니다. 1988학년도에 재활과학대학과 함께 물리요법학과로 신설되었으며 1990학년도에 학과 명칭을 물리치료학과로 변경하여 오랜 전통과 시초가 된 선구자적 역할을 안고 있습니다. 우리 학과는 현재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가장 먼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추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중요성을 충족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학과입니다. 4년제 물리치료학과로 변화되는 추세에서 이미 튼튼히 다져진 내실을 갖고 국외로도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힘있는 대학, 힘있는 학과는 바로 여기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일 것입니다. 현재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? 우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국내 병의원 재활 관련 시설, 해외 진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초고령화 사회가 변화되면서 진출 분야가 많은 학과입니다. 바로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서 자신의 원하는 진로로 여러분의 큰 포부를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는 이곳. 바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입니다.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파이팅! 도전하십시오. 함께 동참하여 그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